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공약 사업까지도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 예정이던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거둬들인 취득세는 2,263억 원, 전년 대비 32.2%나 줄었습니다.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방 세입 중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 특성상 대규모 분양과 입주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넉넉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 재정의 긴축 운용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오는 10월 유례 없는 감액 추경을 추진 중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운용을 계획 중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29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약 사업도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사업 추진 일정 및 규모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주목되는 건 민선 4기 세종시정의 핵심 사업인 시내버스 무료화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정상 추진 여부입니다. 버스 무료화엔 한 해 250억 원 이상, 정원 박람회엔 450억 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세종시 의원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이들 사업 역시 재조정 검토 대상에 들어갈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 무료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정원도시 박람회도 있고 또 KTX 역사나 또 한글문화단지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참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부담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강행하는 게 옳은가. 다만 최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 공약의 철회는 아니라며 자신의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